전셋값뿐 아니라 서울 집값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두 달 연속 떨어지다가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조사한 결과긴 한데 문제는 그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정밀 안전진단 통과 이후 값이 크게 뛰기 시작해 전용 면적 65제곱미터형의 경우 한달 사이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6.17 대책 이후에도 가격이 내릴 기미는 없습니다. 시장이 다운될 것 같다고 기대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주인분들은 거의 지금 막 보류시키시고 계시고. 서울 강서구에선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입주 10년이 넘은 9억 이하 아파트들도 최근 매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가 위주로 매물이 쫙 소진되고 그 위에 단계의 매물들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오른 상태죠. 6.17 대책 이전 조사이긴 하지만 지난달 서울 집값은 두달 연속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6.17 대책 후에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금리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가격은 상대적인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딴 대책에 내성이 생긴 시장은 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진보와 보수 진영 할것 없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